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서 1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들도 두 명 낳아서 잘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 가끔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문도 있었지만 결혼식을 아주 건실하게 잘 했는 모양인데 이번에 이제 노현정 씨 남편 회사가 법정 관리가 됐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대충 짚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법정관리가 들어갔는데 이 법정관리가 들어간 걸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신랑이 77년생이네요. 정대선 씨가 정몽 정주영 회장님의 사남 되시는 분이고 이게 이제 노현정 씨고 여기서 이제 이분이 하던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HNINC입니다. 예. 아파트 브랜드는 선앤빌, 해리엇 주로 오피스텔 같은 걸 분양을 많이 한 중견 건설업체인 겁니다. 이제 법정 관리라는 것은 경영자로서는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주식 가치가 거의 종이 조각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버티다 이제 그냥 성실히 하더라도 회사는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회사를 망해서 안 되는데 이게 참 예. 세상에 뭐 여러분 잘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이게 범현대가 노현정 씨 남편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법정관리가 됐냐.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건설업이란 것은 특정 지역에 오피스텔이나 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수백억에 수천억 정도 묶이는 거죠. 단지를 개발할 때는 시장조사도 하고 그다음 부동산 경기도 전망을 하고 자금 상황도 예상을 했지만 막상 여러분들 착공할 때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됐을 때하고가 몇 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 오피스텔 붐 있다가 그냥 바닥을 치게 되면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이 안 되면 여러분들 자금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피해야 될 일인데. HNINC도 법인회생 신청, 건설업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확산 공포의 긴장 이런 기사가 이제 이 업체 전문 신문에 실려 있는데 어제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제죠 이 방송을 하는데 댓글에 한 분이 청라에 이 회사에서 오피스텔을 두 개 여러분들 지어가 분양했는데 그게 분양이 미분양이 돼가지고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대출금융기관단체와 소송전을 벌린 것으로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건설 분야하고 IT 분야를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건설 분야에서 오는 그런 유동성 위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부도가 나더라도 IT는 내가 계속 가질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정대선 씨가. 지난해 말에 그룹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를 건설과 IT 부분으로 쪼개는 물적 분할을 진행하고 투자 유치 명목 하에 HNIS 지분 절반 가량을 범현대가 관계사에 200억에 매각한 것이다. 그 현대가에서 뭐 친인척들이 조금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출 금융단 입장에서는 그런 법이 어딨냐. 이거 빚을 다 갚아야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적 분할한 것을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제 정대순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당일 자신이 보유하던 현대 BNG 스틸 주식 전량을 약 16억 원에 매각했다. 이제 뭐 이 보증 같은 걸 안 썼으면 개인 재산을 좀 보존할 수 있을 건데, 보증을 썼으면 이제 개인 재산도 다 날리는 거죠. 법정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참 기업인으로서는 어려워지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유경수님께서 건설회사는 순식간에 도산합니다. 70년대 중동 수요가 끊기면서 건설주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한국 프로젝트 파이낸스 도산 경제공황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초두에 정체성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준비 준비 또 준비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준비해도 망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업이고 열심히 살아도 망하는 게 사업인 겁니다. 운이 안 따라주면. 사업 계속해 나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돼가는 거거든요. 77년생이네요. 77년생이면 여러분 올해 몇 살 정도 됐습니까? 40대죠. 예, 40대 말 정도 됐겠네요. 좋은 학벌은 사업하는 데 뭐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예, 사업 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사업 구조를 보니까 이게 모기업이고 정대순 사장이 거의 81%를 갖고 있네요. 뭐 열심히 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HN 하이콘, 뭐 이건 아마 건설 관련된 자재, 예, 이게 100% 출자하고, BS 자산, 이거는 뭐 돈 운영하는 데 같고, 하이시스, 이게 다 이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자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다 돈들을 많이 못 벌었을 겁니다. 모기업이 돈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 여기 이제 아마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우수 AMS, 뭐 어떻든 간에 지분은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벌어보게 열심히 뭘 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이 모기업 자체가 이제 돈이 안 됐던 거죠. 이게 2021년 4월 달에 자동차 부품사인 우수 AMS를 은밀하게 지배하는 구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이 나선 모양새다. 뭐 어떻든 이거는 뭐,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어려워졌나 이렇게 해서 궁금해가지고 직장인들이 들어간 블라인드 있지 않습니까? 블라인드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꼭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참고 다닐 수 있는 회사입니다. 무한 경영진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연봉 협상은 상반기 끝에 끝났고 상여금이 없습니다. 복지가 별로 없고 뭐 어디에 여러분들 붙어서 살아서 발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절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뭐 썩 그렇게 사업 성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의견을 물어보니까 여기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이게 이제 벌써 여러분들 이게 2022년 11월 28일이거든요. 이미 이때 업계에서는 부도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아마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게 잘 안 되면서 형들 회사 상황 별로야? 부도 이야기가 있던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가장 솔직한 이야기일 겁니다. 예. 하이프라자님은 아마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인 모양입니다. 여기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부도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미부장이 되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22년 11월 28일이니까. 부도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돈을 안 줍니다. 이게 2022년 11월 28일입니다. 실제로 월급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쓰려고 기를 쓰는 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은 자금 부술 중심으로 해서 돈을 안 쓰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본 건데 자금 사정이 이미 2022년도 11일부터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죠. 건설업은 제조업은 그래도 여러분들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돈이 그래도 조금 돌지 않습니까? 제조업은 뭐 프로젝트 하나가 실패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뭡니까? 수백억에서 이렇게 그냥 묶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써 예. 그래서 여기서 다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죠. 예. 회사 경영이 제대로 안 됐구나. 오피스텔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형 프로젝트를 몇 개 기획을 했는데 그게 기대한 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뭐 정재선 씨가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을 것이고 노현정 씨가 여러분들 열심히 외조를 했을 것이고 사업이 이런 겁니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결혼생활 한 16년 정도 했으니까 뭐 한 십몇 년 정도 사업을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이게 참 여기 보니까 모기업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배터리 40% 이상 차지하는 양극재 주 에크프로 시중에 하두입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예. YS님께서 노동자 임금이 너무 높습니다.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사가 한국 IT는 망하고 임금이 낮으면 공장이 들어올 텐데 예, 임금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올라가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시 오르지 준조시 오르지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 늘어나지 그게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 어떻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 저 나라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을 다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다운하려면 뭐죠? 그,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놀고 먹는 사람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시 돌아오기는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오늘, 어제 이제 그제 예, 노현정 씨 남편 되는 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걸 그냥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한번 찾아보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를 하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